안녕하세요, 시네입니다. 여러분 덕분에 제가 10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의 먹방은 표준 쿠키인데요. 10만 기념으로 팬분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쿠키를 선물해 주셨습니다. 그럼 Q&A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평소에는 단백질이랑 야채 위주로 먹고 있고요. 먹방하는 날에는 영상을 찍고 나서 시간 지나서 한끼 정도 더 먹어요. 제 이름이 시내인데 본명 쓰기에는 조금 부끄러워서 시내로 했습니다. 종종 일반 음식도 먹고 있는데, 아직은 디저트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. 상처받는 댓글들이 많이 보여서 속상은 하는데, 그 중에 저를 위한 피드백의 댓글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, 읽다 보면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나쁜 댓글들은 잊혀져요. 나이는 88년생 33살이고요. 키는 160.2, 몸무게는 50에서 52 왔다 갔다 해요. 그리고 제 이름은 김신애예요.
저는 밥보다 디저트를 좋아해서 디저트를 보면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. 남자친구 없습니다.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랑 요즘에 핫한 거를 선정하고 있어요. 빠르게 걷기 운동을 거의 맨날 하고 있고,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. 보통은 음식을 준비할 때 맛있을 것 같은 것만 준비를 해서 거의 다 먹는데, 영상 끝에 남겨져 있는 음식이 제 입맛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대뿔? 이런 거는 진짜 못 먹고요. 닭발도 잘못 먹어요.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안 좋은 댓글을 봤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솔직하게 대부분 다 맛있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슈야의 비스킷 슈가 진짜 맛있었어요.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도 잘 찾아서 먹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먹방도 많이 보고 하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힘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댓글을 봤을 때좀 힘들고요. 좋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음료수 먹는 건 언제 나오죠? 평소 성격은 활발한 편이고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.
저희 채널을 관리해주시는 편집자분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. 너무 많아서 사실 세 개만 뽑기 힘든데 투썸이랑 디저트 39의 케이크는 대부분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거를 훨훨훨 더 좋아합니다. 제 전공이 더블 베이스인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질문들도 더 있는데 Q&A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 영상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욱더 맛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